의대 혼다 같은 거 갖다 댄도 더럽고로. 과했네. 아니, 술이 내가. 술이 잘못이지, 제가 잘못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되는데 술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한잔 하세요. 지금 이거 허영기 이 문제라, 이게. 너무 맛있어. 가라 만든 배가 아니고 가라 만든다. 가라 마신 혼다야. 가라 만든 혼다. 공돈이 가라 만들었지. 혼다 자체 기업 자체가 원래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특성, 재미 따까리 없는, 특별한 것 없는 그런 출력 특성이나 그런 느낌, 그런 성향을 가진다. 그런 거죠. 맞아, 기본이 중요한 건 맞아요. 솔직히 기본 안 되는 회사들 많거든. 스즈키라든가 그런 스즈키 같은 거. 기본이 안 되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내는 거고. 가와사키라든가 그런 가와사키들은 기본도 안돼 있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들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래, 가격 자체로 봤을 때딱 결정이 됩니다. 부품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말은 생산 비용이 높거나 아니면 생산 볼륨이 적거나, 그죠?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도 적고 이러면 이제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 아닙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그리고 또는 생산성, 부품을 쉽게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면 부품 하나 찍어내는 데마다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부품 가격 자체가 비싸다라는 말은 솔직히 메리트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아니, 가와즈키는 난 인증 뭐 합니다. 가와즈키. 가와즈키는 인증 아, 뭐 합니다. 가와즈키 안 되지. 솔직히, 근데, 가와사키랑 스즈키의 색깔 아예 달라요. 진짜 정말 달라. 청록색이 된다고? 청록색? 끔찍한데? 청록색, 이건가? 소주병 아이가? 아, 이거 청록색 아닙니까? 소주병 아이가, 소주병. 아, 근데, 이건 있으니까. 가와사키 스즈키가 하는 거는 매니아틱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팬덤을 잡는 것도 있어요. 변태상이야. 예, 네, 맞지. 근데 혼다는 삐용님 말한 것처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공용화된 그 인젝션도 FIM 인젝션이라는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버려서 표준 규격을 그 만들어가지고. 표준 규격에서 굴러가게끔 다 만들고, 이번에 보니까 오일 온도 센서 맞죠? 엔진 오일 온도 센서가 풀린 110, 뭐 벤리 110다 공용입니다. 근데 우회용 혼다에서 18,000원 파는 거, 혼다 공식에는 33,000원 팔아요. 이것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우야노 혼다, 아이고 작게이야, 우야꼬 혼다는 그래서 안 돼. 두리뭉실하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오토바이 회사들 중에서는 팩트체크는 다 하고 얘네들이 내가 내렸을 때는 혼다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야. 맞죠? 팔기 급급한 거 어떻게 보면 아니, 팔기 급하기도 하고 왜냐? 이게 야마하나 다른 메이커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특성, 매니아틱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현대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뭉뚝한 느낌, 무난한, 누가 타도 누가 쓰더라도 무난하게 무리 없이 뭐 부족함 없이 잘 그냥 써내. 그게 소나타, 아반떼가 왜 인기가 많은 게 무던하게 구불러 가니까. 혼다 무던하게 구불러가지. AS만 깔리지. 부속 구하기 쉽지. 그 부속만 깔리고 이러면은 수리비 싸고 부속값 싸단 말이거든. 근데 다른 여타 메이커들은, 그러니까 혼다는 어떻게 보면은 오토바이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이렇지만, 사실은 혼다 자동차 오토바이 이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혼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쪽이 더 가까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혼다에서 밀고 있는 아트방이나 뭐 이제 그 엑스 어드방이라든가 이런 DCT 미션 들어간 바이크들이, 또 같이 다 쓰고 있으니까 또 NC700 같이 저 그렇게 나오잖아.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자동차의 오토미션이나 자동차 엔진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은 이걸 구현을 못 한다고. 야마하나 이제 뭐 스즈키나 가와사키나, 가와사키야 뭐 비행기도 띄우고 혼다도 뭐 제트 있긴 있지만,
이런 회사들은 미션 자체를 만들기보다 엔진까지만 자체적으로 만들고 미션은 대부분 IC 미션 사다가 쓴단 말이야. 도요타에. 현대차는 정말 대단한 게 미션을 우리가 유리 미션이고 막 이제 미션 존나 약하고 잘 깨진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미션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 근데 혼다가 어여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게 그 자기 자체 미션이 없는 걸로 알거든 혼다는. 근데 그런 이제 기술력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혼다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봤을 때 소형 DCT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형 경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돼. 4기통 엔진에다가 DCT 미션 넣어가지고 어차피 골드윙도 지금 뭐 GL1600이 DCT 모델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네들 이미 그 기술을 확보해 놨어. 그래서 얘네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그 혼다 경승용차나 이런 쪽에 이미 내가 모르는데 이미 지금 들어가서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혼다에서는. 그러니까 혼다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세계 넘버원인데 그러니까 출시해 가지고 내는 게 워낙에 진짜 생산성 형 그러니까 생산성 위주 원가 절감 싸고 많이 여러 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그것도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싸고 있어요. 많이 하잖아. 그러면 보증도 돼야 된다 아니야. 그게 혼다잖아. 그러면 마진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이 퀄리티로 내면은 마진이 안 나오니까 마진을 줄이다 보니 미수미수하게 되는 거지. 그래 혼다가 장고장이 있잖아. 없다고 말 마. 없다고 장고장이 많아.